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에 김대중의 의미와 제작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원장이 수개월째 공석인 전남 연구원에 연구 인력마저 부족합니다. 지난해 국립포고원 유치 등의 성과를 낸 장흥군의 새해 목표를 알아봤습니다. 폐광된 지 반년이 지난 화순탄광에 뚜렷한 활용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올해는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에 김대중 제작 의미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빛바랜 VHS 테이프로 녹화된 1980년 4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신대학교 연설 장면. 12.6 사태 이후 권력의 공백 시기에 온 서울의 봄에 취하지 말고 군부 세력의 준동에 대비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열성적인 연설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유신 세력은 12.6 사태로 독재의 장벽에 종합에 열린 그 돌파구를 다시 모으려고 온갖 계획을 지금 꾸린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에 김대중은 그가 하이도에서 태어나서 목포로 나오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구해방과 6.25 전쟁 과정에서 정계에 입문한 이유와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서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 투사로 변모하는 과정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조명합니다. 그리고 1987년 광주 망월 묘역에서 5.18 희생자들을 찾고 광주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마지막에 광주 망월 묘역에 오실 때 그때 울컥해서 눈물 좀 흘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화 기획은 10년 전인 2013년부터 시작해 본격 제작에 들어간 것은 2019년. 김대중 도서관과 평화센터 등에서 영상자료 20테라 1700시간 분량을 5개월 동안 12시간씩 검토해 제작됐습니다. 10년 전의 기획이 몇 번의 우여곡절을 겪고 그렇게 해가지고 100주년 앞둔 내년 1월 10일경에 개봉하는 걸 보면 어쩌면 이 영화 자체가 좀 그런 운명과 숙명 속에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길 위에 김대중 특집 대담회는 영화에는 편집되지 않은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40여 년 전 미래 예측도 들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5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돌아보는 100년, 나아가는 100년을 주제로 기념식을 열고 남도소리 울림터에서는 국악공연 인동초의 봄이 오는 6일 열립니다. 또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는 내일부터 12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적 면모를 볼 수 있는 일상사진과 옥중서신, 노벨평화상 메달 등 소장품 특별기획 전시도 이어집니다. 광주 전남대학들의 수시 합격 등록률이 감소하면서 정시 모집을 통한 신입생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대와 목포대, 순천대, 목포해양대 등 지역 대학들은 수능 반영 비율과 등급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정원의 전형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각 대학은 수시 모집을 통해 충원되지 않은 인원과 당초 정시 모집 인원을 합쳐 선발할 예정인데 역대급 불수능으로 재수하겠다는 수험생이 크게 늘면서 정시 모집 인원이 수시를 능가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 정시 모집은 어제 시작돼 오는 6일 오후 6시 마감되고 다음 달 6일 오후 6시 합격자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얼마 전 조사 활동을 끝낸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5.18 유족들을 만나 그동안의 활동을 설명했습니다. 발포 명령자와 안매장 등 핵심 과제 규명에 실패했다는 평가지만 조사위는 실패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역사회가 조사위원회의 성과를 이어받아 진상규명에 나서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임재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년간의 활동을 마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유족들 앞에 섰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며 반발하는 유족들에게 해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위는 유족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발포 명령 책임자와 안매장 등의 진실을 왜 밝혀내지 못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주도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황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입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전원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부결이 됐습니다. 발포 명령자와 안매장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했던 유족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사위 해명에도 유족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묶여 있다 보니까 제대로 조사가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진상조사에서 최대 핵심 과제를 밝혀내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지난 4년 동안의 조사 내용이 지역사회와 5.18 피해 당사자들에게 왜 제때 공유되지 않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유족들은 조사위의 활동이 끝나고 나서야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988년에 국회 청문회와 1996년에 검찰 조사, 2005년에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이어 사실상 정부 차원의 마지막 진상조사라 할 수 있는 이번 5.18 진상조사위도 진상규명에 실패한 셈인데 조사위는 실패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4년 동안 쌓아온 성과가 있으니 앞으로는 광주시와 5.18 단체, 지역사회가 성과를 이어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광주가 또는 국가기관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단초는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하고 숱한 과제를 지역사회로 떠넘긴 채 활동을 끝낸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오는 6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보고서가 공개되면 또 한 번의 부실조사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원장이 수개월째 공석인 전남 연구원은 연구 인력도 부족합니다.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인력 부족에 연구자들은 힘들고 결과물은 만족스럽지 못한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64만 명의 전주시가 독자적인 연구원을 신설했습니다. 미래 지역 발전을 위한 논리 개발을 광역 단위의 전북 연구원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풀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미래에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어떤 인증된 어떤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작년 4월 관련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들도 정책연구원 신설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주뿐 아니라 경기 성남과 화성, 충북 청주시도 각각 시정연구원을 개원하거나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자체 연구원이 잇따라 개설하면서 연구인력 충원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전남은 연구인력 충원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연구원과 분리한 전남연구원은 연구인력 정원을 40여 원으로 뒀지만 현재 확보한 연구인력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마다 200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했던 과거와 달리 전남연구원 분리 이후인 지난해에는 143건에 그쳤습니다. 연구할 사람은 부족한데 전라남도뿐 아니라 22개 시군에서 맡긴 수탁 과제들을 처리해야 하다 보니 연구자는 힘들고 결과물은 만족스럽지 못하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아무리 재공고를 하고 뭘 해도 사람이 안 오니까. 근데 이제 또 이분들을 또 우리가 또 뭐 아무나 뽑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전남연구원은 신임 원장 선임 이후 이뤄질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임시로 연구 조직을 꾸렸는데 원장 선임이 지연되다 보니 조직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광주전남연구원 분리개원 반년이 지나도록 신임 원장을 못 뽑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안 뽑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라남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2024년 각 지자체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뉴스와 인물, 오늘은 김성 장흥 군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해 여러 가지 성과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중 하나가 국립보육원 장흥 유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2023년도는 저희들이 이제 국책사업이나 공모사업
그리고 국도비 확보 사업에서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립자항허구원인데요. 이 국립자항허구원은 총 사업비가 497억으로 전액 국비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국립자항허구원이 아마 완공이 되면 연간 약 50만 명의 추모객들이 다녀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학생과 그다음에 참배계 그리고 관광객까지 하면은 우리 장의 많은 인구 유입과 그리고 지역 경제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군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23년이 말 그대로 국책 사업과 공공기관 유치, 국도비 확보 사업에 비중을 뒀다면 2024년도의 군정의 방향은 민자 유치, 그다음에 장 바이오 산단 분양 활성화, 그리고 예술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민자 유치는 우리 장의 취약한 것 중에 하나인 숙박시설, 그래서 우드랜드의 대규모 호텔앤리조트를 지어서 말 그대로 우리 장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관광 인프라는 청관산 허그벨트 사업에 대한 조기 완공, 그리고 이번에 결정된 남북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우리 장의 세 건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옛 교도소의 문화예술 보관공간 조성을 통해서 말 그대로 우리 장의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하잖아요. 이를 막기 위해서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저희들은 이미 인구 감소하고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를 느껴서 저희가 민선 8기 취임하자마자 인구청년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는 말 그대로 인구와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들에 대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청년주택, 청년임대주택, 청년자립학교 를 통해서 청년들에 대한 유입을 계획하고 있고, 또한 이제 장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월세로 약 30만 원씩 매년 희망 주소 갖기 운동,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를 통해서 내 고향 사랑 주소 갖기 운동을 통해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그리고 지방 소멸에 대해서는 가장 큰 게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국책사업 유치 그리고 국도비 확보 사업을 많이 통해서 많은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지역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정경호 사랑하는 장군민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장에 더 행복한 장, 더 잘 사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간절함과 절박함, 사직서의 각오로 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군민과 함께 가면 역사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 장의 발전을 기약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의 위대한 역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서 우리 장군민 함께 손잡고 장 발전을 위해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 장흥 군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화순탄광이 폐광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대체산업 등 뚜렷한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화순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갱도를 활용한 대체산업 발굴은커녕 수장 방식을 고집해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 우려도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신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채굴 118년 만에 멈춰선 화순탄광. 올해부터는 사후관리계획에 따라서 철거와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주민을 무시한 정부는 각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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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설하라!
탄광의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갱도를 유지하면서 이를 활용해서 대체 산업을 발굴 육성해야 한다는 게 화순군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지하수 침수 방식, 즉 갱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갱도 내에 있는 철 같은 각종 폐기물들로 인해서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알맹이만 쏙 빼먹고 굴 안에다 폐기물만 잔뜩 채운 이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광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도 지지부진한 대책 마련도 갈등을 부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근로자 일부가 갱도 유지 보수를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 올해 신청한 예산 80억 원 가운데 24억 원만 반영돼 3월 이후엔 이들의 생계를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더욱이 폐광 활용을 위한 전제 조건인 부지 매입비 500억 원은 정부가 오로지 지자체 책임으로만 미루고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큽니다. 지금 광호 복구 대책 사업이라든가 토지 매입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국민의 의견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그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전 국민들이 서명운동으로 나섰습니다. 화순군과 폐광대책협의회는 정부의 에너지 시책에 순응한 결과가 되려 지역사회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오는 12일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한 뒤 기재부와 산업통상부 등에 국비지원 확대 같은 폐광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한 압박 강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 출신 인기 트로트 가수인 박지현 씨가 목포 고향사랑기부제 응원에 동참했습니다. 박지현 씨는 지난달 12일 고향사랑기부 참여 최고액인 500만 원을 목포시에 기탁한 데 이어 31일에는 목포시청을 방문해 목포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추진을 응원했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목포시가 목포와 신한 통합상생과제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발굴된 통합상생과제는 섬주민 편의 화장로 증설과 공동관광상품 개발, 신안군 농산물 우선구입,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으로 목포시는 공동실무기구를 구성한 뒤 이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올해 초 신안군민 대상 주민 설명회를 마련해 통합시 지원 인센티브와 규모의 효과를 강조하는 등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대는 성별 다양성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양성평등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 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39개 국립대와 국립대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목포대는 기획처와 입학처 부처장 등 핵심 부직 등에서 여성 교수를 대거 발탁하고 신임 교수 채용에서도 여성 교수 임용을 확대한 것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베트남 출신 다문화 여성 정민정 씨를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 지방임기제 7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했습니다. 정 씨는 모국어 상담사 지원과 결혼 이주 여성 산모 도우미 운영 등 다문화 여성의 현지 정착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풀무원, 해남군이 업무 협약을 맺고 땅끝 해남산 마을 100% 다진 마늘 상품을 개발해 오늘부터 출시합니다. 이번에 생산되는 다진 마늘은 남도종 마늘 고유의 향과 맛이 뛰어나 다양한 요리의 양념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마늘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목포시에서 태어난 출생아가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60% 이상 급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목포시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모두 831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 2,221명에 비해 63% 줄었습니다. 목포시의 출생아 추이도 지난 2019년 1,232명 이후 1,000명대가 무너졌으며 지난 2021년에는 출생아가 797명을 기록하는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남군 백년제 문학예집은 2024년 상반기 입주 작가를 모집합니다. 입주 대상은 문학 전 분야에서 등단했거나 작품집 발간 실적이 있는 기성 작가는 물론 지도교수 추천서가 있는 예비 작가입니다. 해남군 백년제 문학예집은 올해부터 6개월간 집필실을 이용할 수 있는 집중 지원과 2개월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지원으로 나눠 모두 13명을 모집합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내륙은 짙은 안개가 자욱하겠고요. 도로 위로 살얼음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아침엔 지금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온화해지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 기온 목포 0도, 함평은 영하 3도, 무안은 영하 2도로 추운데요. 하지만 낮에는 9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해지겠습니다. 남해안도 아침은 지금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지만 한낮에는 해남과 강진, 장흥 모두 10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10도가 되겠고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전해상에 구름 많거나 맑겠고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로 오전 중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시간은 저녁 7시 25분입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목포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한파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2인 가족입니다. 하지만 곧 3인 가족이 될 예정이죠. 혹시 또 아나요? 언젠간 4인 가족이 될지. 미래의 크기가 남다른 우리의 카니발은 4인승을 향하는 2인승입니다. 우리만의 스케일대로 더 뉴 카니발.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다우니. 첫날의 생화를 닮은 향기가 7일 내내 은은하게.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7일 내내 생화를 닮은 향기.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새해 아침입니다. 오늘 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빌지만 이 순간 자기 소원만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라는 두 글자를 맨 앞에 두고 우리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 금융그룹. 당신의 하루가 더 컬러풀해지려면 영양은 더 멀티풀해야죠. 건강은 기초영양에서 시작되니까. 센트룸은 22가지 비타민 미네랄을 빈틈없이 채워줍니다. 영양은 멀티풀, 인생은 컬러풀. 센트룸. 새해엔 이거지. 행운 뽑아주세요. NCT 도영님, 기부 감사합니다. 제가요? 행운버거는 먹기만 해도 기부가 돼? 세상 가장 맛있는 기부, 행운버거와 함께하세요. 더 맛있어졌어.